변호사님, 오늘 저희가 연결한 건 세금 도둑 좀 잡으라는 건데요. 잡으셨습니까? 이번에 그 글쎄 뭐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는 많이 파악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진상을 더 규명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검찰 예산이 어쨌든 6월 23일 날 검찰 특수활동비 뭐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검찰 예산의 씀씀이가 이제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꽤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시민단체나 독립언론이 규명할 수 있는 데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죠. 뭐 강제 수사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거를 잘 정리해서 이제 발표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 문제도 역시 이제 국회가 그러면 이 문제를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가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료를 받으셔서 조사하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뭡니까, 변호사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라는 세 가지 예산 항목, 검찰에 쓰는 세 가지 예산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문제가 좀 드러난 것은 네. 자료가 일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에서 74억 원에 무려 74억 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는데 네. 그와 관련된 증빙 자료가 한 쪽도 없는 상태고요. 한 쪽도 없어요. 네, 그리고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치의 또 증빙 자료도 한 쪽도 없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시절이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건 5월 22일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자료가 하나도 없고 네. 또 이제 2017년 6월 7월 24일까지는 또 이렇게 내역은 있는데 간단한 그 특수활동비를 쓴 내역은 있는데 영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검찰총장 시절입니까? 윤석열이? 그때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아. 2017년이니까. 아, 예. 그렇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로 문제는 이제 자료가 없는데 이게 이제 자료가 없다는 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네. 이게 이제 불법 폐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결국에는 존재하던 자료를 불법 폐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혹시나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분실한 거 아니냐 또는 네. 뭐 아니면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이제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있어야 되는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불법 폐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이제 계속 자료를 받고 있는데 예. 서울 고검이나 서울 동부지검, 서울 서부지검도 그 시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2017년 상반기 자료가 없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불법 폐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이제 자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특수활동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특수활동비인데요. 네. 특수활동비가 일부 자료가 이제 폐기됐을 가능성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업무추진비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희미하게 복사해서 알아볼 수 없는 게 한 60% 정도 되고요. 카드 전표가. 아, 그래요? 업무추진비는 카드를 다 쓰기 때문에 카드 전표가 있는데 네. 한 60% 정도가 안 보이고 예. 그다음에 보이는 것도 네. 상호하고 이제 사용 시간을 다 가리고 복사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거는 정보 은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의도적이네요.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예,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상호나 사용 시간은 공개해야 되는 정보인데 그걸 또 고의적으로 가리고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법원 판결까지도 무시하면서 정보를 은폐한 정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 분석 결과 이전에 자료 폐기하고 정보 은폐 부분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받은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검찰 네.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흥청망청 쓴 흔적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네. 명절을 앞두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쓴 건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설 연휴라든지 추석 명절 앞두고 아... 예를 들면 설 연휴를 앞두고 뭐 한 번에 7천만 원 이상을 쓴다든지 그럼 뭐 7천만 원이면 나눠준 겁니까? 자기가? 어떻게 한 겁니까? 나눠준 겁니다. 나눠준 거고 여러 검사들에게 나눠줬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특수활동비라는 건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직접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엄격하게. 근데 명절 앞두고 떡값이나 뭐 경력금, 상여금으로 줬다 그러면 그거는 특수활동비 용도에 안 맞는 지출입니다. 명절 앞두고 마약 수사한 모양이죠? 아닙니까? 근데 뭐
그걸 수십 명에게 마약 수사를 하는 부서만 줬다는 모르겠는데 그게 네. 아니라 수십 명에게 이렇게 아. 돈을 나눠준 거거든요. 네. 봉투를 돌린 거겠죠. 어.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017년 연말에 한 달에 한 13억 정도를 검찰총장이 좀 마음대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에 13억. 예, 현금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일종의 그 매월 정기적으로 각 지검 지청에 배분하는 돈이 있는데요. 특수활동비를. 네. 그것도 문제지만 근데 이제 2017년 12월에는 12월 초에 한 번 줘놓고 네. 크리스마스 지나고 한 번 더 줬습니다. 4억 그래요? 이상을 나눠줬어요. 아... 그러면 그거는 연말에 일종의 보도블록 깔듯이 돈을 몰아 쓴 거고 네. 그리고 뭐 영수증 같은 걸 보면 한 번에 뭐 1억 5천만 원, 뭐 1억 5천만 원짜리 현금 수령증 한 장 쓰고 현금을 타내간 것들이 여러 건들이 보이는데요. 네. 사실 그런 거액을 현금으로 수령해서 어디다 썼는지 그 사용처가 지금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흥청망청 쓴 흔적들이 있고 이게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게 썼을 가능성들도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진상규명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된 부분도 나왔는데요. 가령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검찰에서 자기들이 특수활동비 관리를 잘했다라고 주장하는 기관인데 네. 그 잘했다라고 주장하는 기관에 영수증이 한 2억 정도가 빕니다. 예.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현금으로 쓸 수 있지만 현금을 받은 사람이 수령증은 쓰게 돼 있거든요. 아, 수령증을 쓰게 돼 있는 거군요. 예. 근데 수령증이 한 2억 정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그 당시 검찰총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었는데요. 네.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명이 전혀 안 되고. 네. 그래서 일반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가지고 사실 저나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나 뉴스타파 같이 분석한 네. 기자님들이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저희가 뭐 국회 자료도 다 받고 네. 여러 기관의 자료를 분석을 해봤지만 네. 이렇게 뭐 자료가 아예 폐기돼서 없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영수증이 빈다든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은 좀 도저히 납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활동비는 그래도 용도가 이렇게 딱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네.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 흔적들도 좀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는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그것도 업무 추진비 복사도 흐리게 네. 했다 그러는데. 네, 업무 추진비 복사도 60% 이상이 아예 안 보이는 상태인데요. 그럼 상호가 안 나오는 거네요? 상호를 떠나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60% 이상이. 그리고 그나마 40% 정도 보이는 것에 상호를 가리고요. 상호를 또 가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보이는 거 40%는 상호하고 시간대를 가린 거고 나머지 네. 60%는 아예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다가 네. 원본을 보여달라. 정말로 이게 원본이 흐려서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예. 복사를 이상하게 한 건지 네. 원본을 보여달라고 원본 대조 요구를 했는데 원본 대조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상호나 사용시간 아무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은 저희가 이제 추궁을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면은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동문서답을 하거나 아예 네. 아예 그냥 뭐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네. 하니까 더더욱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고의적으로 이걸 흐리게 복사했다라는 의심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본 대조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네. 당연히 이게 저희가 이거는 정보공개에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바른 자료고 수수료도 다 납부하고 받았는데 네. 근데 자료가 안 보이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그 자료를 원본 대조를 시켜주든 어떻게든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예 거부하고 있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거 고의적으로 안 보이게 흐리게 복사한 거 아니냐. 뭐 상호하고 시간대 가린 거는 자기들도 고의적으로 했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쭉 아까 말씀한 자료 폐기, 정보 은닉, 이건 어떤 법률, 그러니까 일단 기가 차고, 그리고 네. 이 검찰의 무서부리의 권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아유, 법원에서 얘기하든 간에 우린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 안 보여주면 뭐, 니네들이랑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똥배짱 부리는 건데. 지금 나오는 거는 뭐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이게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불법 폐기하는 의혹이 있는데, 네. 자료 불법 폐기는 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되는 범죄 혐의입니다. 네. 그게 뭐 우리나라의 기록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 법 위반이기도 하고, 형법상의 뭐 공용서류 무효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상당히 무거운 죄인데, 어쨌든 자료 불법 폐기 의혹도 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막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권리인데, 그걸 직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가린 거기 때문에,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에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고발할 수 있을 계획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네네. 근데 이걸 고발할 수 없는 게 검찰이 한 거고요.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한 겁니다. 아. 그걸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뭐 경찰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